장 때문에 이제 그게 고민이 되신 것 같은데 이동하셔도 되고요. 본인은 올해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이 안 풀려. 네. 예, 그데 본인은 마흔일곱, 어, 일곱 성주 다 대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생각 외로 인자 일이 안 풀리죠? 예, 안 풀리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뭐 생각지도 않았던 뭐 이제 물건을 또잊어먹는다든가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조금씩 막 발생하고 막 이러다 보니 이게 마흔일구 성주가 들어와 있을 때 성주가 살라네요 본인이 마음대로 안 좋은 대원도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생겨요 예 성주가 들어오면 그래서 옛날부터 성주운 받아라, 받아라 하잖아요. 네. 그의미예요 음... 근데 본인이 일이 지금 계속 꼬일 거예요. 작년은 네. 더 주라주라 했으니까. 근데 네. 넌 밑에서 그냥 월급 받은 거는 상관없잖아. 그죠? 네. 근데 그래도 본인 자체가 좀 힘들었거든. 근데 올해 봄에 와서 더 유동을 치네?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그한 1년 정도 오, 월급도 괜찮았고, 일도 재밌었고, 괜찮게 벌어 먹었는데, 어? 어 올해 초에 딱1월 시작하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해서 자꾸 돈은 부족하고 음. 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와이프랑도 뭐 조금 뭐 그렇다고 뭐 크게 싸우거나 음, 그런 거 아니지 부부간에 자꾸 네, 마찰이 있어요? 조금 삐걱삐걱되는 음. 정도지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쁘고 이렇진 않은데 그게 부부간에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시면 가을쯤 되면 더큰 소리 나요. 큰 소리 나기 전에 직장을 빨리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직장에서 본인이 마음이 좀 떴어요. 예, 그렇기도 하죠. 지금 음. 예, 뭐 이게 중간에 끼어 있던 입장들이다 보니 이제. 기존에 제가 해오던 대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제 능력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게 안 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도 좀 받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게 받쳐 주는 것들이 안 되다 보니 사장님은 인복 없어 네, 뭐 인복이 없어. 내가 오로지 노력해서 에이. 먹고 살아야 돼. 인복은 없어. 예, 그래서 그리고 사장님은 너무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돼. 옛날 존이라고서 뒤통수 당해. 그리고 지금 이제 형제 같이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도 지금 뭐큰건 아닌데 뭐 이제 명의를 좀 빌려줬더니 이제 매달 이,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뭐 전달 그러니까 꼭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 알아서 넣어 주면 좋은데 제가 꼭 입을 때야 이제 돈이 입금이 되고 입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입금도 좀 늦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 아,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일단은 지금은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가장 크고. 음, 예를왜 불러 주셨어? <laughs> 뭐, 나중에 그게 네, 네. 좀 살이 날것 같아. 나중에 뭐, 본인이 그걸또또 네. 맞고 또 맞아야 돼. 부분들은 올해는 본인이 저 음. 이동하면서 좋은 일 있으면서도 안 좋은 일 겪어요. 그러니까 음. 빨리빨리 그런 거 있으면 처리하셔서 빼시면 좋고요. 네. 올해는 쉽게 얘기면 하 본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는 4월달, 5월달 돼야 돼요 업력으로 업력으로 4월달, 5월달이면 한 5, 6월 정도는 해야 된다. 그때쯤 돼야 어. 이제 안전한 직장을 내가 직장을 들어가요. 내가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좀 마찰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금전은 제가 봤을 땐 가다가 중간에 갖고 이렇게 꺼지고 꺼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이용을 잘 하시는 게, 이동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장님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 탈이야. 뭐, 일단 주변에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들이다 보니 뭐 그런 생각은 조금 있죠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응.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내가 백을 베풀었다면 이 사람이 뭐 오십까지는 아니더라도 삼사십 정도는 돌려주지는 않을까 해서 뭐좀 어 남들한테 좀 잘하고 다니는 편이긴 해요 응. 근데 뭐 그게 이제 요즘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예, 어 호의를 베풀면 호구가 된다 이런 음, 말도 있고, 맞아요. 에뭐좀 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음. 그걸 안 하시는 게 좋고 없고요. 음, 어, 예. 이동하셔도 돼요. 이동하셔도 돼요. 어차피 어차피 이동을 하게 돼 있어. 음. 근데 사장님은 나쁜 이동인데 사장님은 좋은 이동이니까 괜찮으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데가 두 군데인데 응.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 게좀 응, 맞는지 응. 에 그게 조금 애매모죠 뭐 좀... 그러니까 한 군데는 이제 뭐 따지자면 서해 쪽이고 응. 충청도 쪽이고 한 군데는 저기 경상도 이제 쪽이라서 어디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지... 사장님은 춘청도 쪽으로 가셔야 돼. 춘천도 쪽인가? 경상도 쪽에는 안 맞으실 거예요. 그쪽으로 음. 가시면 또 이동하실 거예요. 음... 춘청도뭐 밑에 쪽인가요? 여기도 춘청도는지 네, 전안에서 당진 이쪽이긴 하더라고요. 당진에서 음.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그쪽으로 가세요. 사장님은 그쪽이 음. 맞아. 경기도 쪽이면 사장님이 응. 또 이동하셔야 돼. 본인이 부모 형제 덕 없어요 에이. 왜 우리 같은 사주 팔자가 조금 끼가 있어. 어이 기운살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위해서 사람들이 오래 도와줄까 부모들이 부모 형제가 나를 도와주는 거는 없어. 본인은 사막에 그냥 뚝 떨어져서 본인이 헤쳐가면서 살으셔야 돼. 그리고 놈들이.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도와주는 거고, 나쁜 사람들은 또 해꼬지 할 테고. 그거는 본인이 음. 그거를 가리셔야 돼. 그거를 가리셔서 친구건, 선배건, 후배건 잘 사귀셔야 되는 거고. 근데 본인이 어차피 우리 같은 사주팔자예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겪는 거고요. 본인은 그리고 쉽게 얘기 명도 짧아. 응? 명도 짧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와요. 그거는. 응?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너무 믿지 마세요.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혹으로 한다고. 응? 어? 사람들이 본인은 욱하는 승질이 있어요. 사실은. 예, 네, 맞습니다. 욱하는 네. 승질이 있는데, 해줄 때는 엄청 잘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그걸 하니까 그래야지 마세요. 그거 단점이 있어. 본인은 벌써 성격이 나와 굳이식하단 말이야. 굳이식해서 좀만 이렇게 잘해주면 본인은 엄청 잘 홀딱 빠져. 그거를 하지 마시라고 네, 성격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거를 내석을 하지 마세요. 나만의 내 단, 단점은 본인이 너매치 노출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걸 숨기시고 저기를 하셔야 돼.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먹으니까. 그죠?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용해서 단점이 있어요.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본인이 컨트롤 하시고. 너무 어쩔 때는 본인이 순수하게 또 얘기처럼 되는 거 있어. 그냥 나는 저 사람이 나지 사탕 발림으로 잘해주니까 그냥 거기에 또막 이렇게 본인이 해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하고 사람하고 경계를 심을 잡으셔야 돼. 진짜 돈이 너무 안 벌리는 것 같아요. 왜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은 음. 돈이 여유있게 팍팍 돌아가는 거는 한 50, 50. 둘, 셋, 그때부터 모아져요. 그리고 성주 운이 들어와 있어요. 본인의 체는 지금. 성주 운이 지금 마흔 4곱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운을, 대운을 받으셔야 돼요. 대운을.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내가 신인하게 뭘 활동을 하고, 운도 잘 풀리고, 일,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잘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운을 안 받으면 꽝이에요. 이게 운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을 받으려고 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상담을 하시는 거고요 아, 그거는 좀 비용이 에이. 들어가는 거니까 에이. 그래서 감나무에 감이 감이 딱 벌리고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응. 그거는 그게 성조 예. 그게 에이. 따야지만 내꺼야 되는 거니까 성조은 그거는 따로 적을 하셔야 돼요 음. 상담을 하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바깥에 나가면 제자 음. 지금 좀 물어보시고 상담을 음. 하시고. 에이. 일단은 본인이 대운 성주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돈을 모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다 같이 나가셔서 상담을 하세요 그러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네뭐 작년인가 한, 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한번 그뭐 욕이랑 관련된 데 한번 이제 보다가 네. 전화를 드리고 가서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선 아니. 선생님네 네. 네. 근데 이제 용군 아 용군 나름대로 했지 그쪽으로 해서 한번 상담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여튼 이동수가 있고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건설쪽 일이다 보니 자주 막 이렇게 음. 옮겨다니다 보니 좀 요즘 들어서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좀 많이 힘들고 좀 지치는 것 같기도 이게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박씨가 중에, 네. 박씨가 중에 조상이 좀 막혀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도 있어요. 산바람도 불고 조상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가다가다 가다 막히고 본인이 이렇게 나는 해도 해도 힘들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는 이거를 좀잘좀 좀 풀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우의 성주운이라는 걸 함부로 안 들어와요. 자그마치 본인이 성주 7년 운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는 이거를 내가 조상을 좀 풀어내고 내가 대운을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나도 쉽게 한번 조금 조상님 있지 빌고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면 그거는 바깥에 나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고. 근데 됐을 때 이게 운 들어왔을 때 아무나 안 들어오거든요. 7세에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47, 5십6곱 근데 이게 이제 성주 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받는 건 좋긴 좋으세요. 금전이 모아지고, 내가 일이 풀리니까. 그리고, 네. 박 씨가 중에는 워낙, 조상님들의 집, 이렇게 해준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조상님들의 집 막혔고, 좀 많이 빌으셔야 돼. 그리고 본인이, 우리 같은 사주팔자예요. 특히, 남자 네. 무당살이란, 네. 살이 무당대에 대한 사주팔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속세에 살려니까 힘든 거야, 지금 이렇게. 뭐, 그런,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워낙 그 그렇죠. 뭐 OTT들이 많이 이제 그 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차라리 나도 신을 받을 수 있을까? 신을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음. 생각을 문득문득 문득 30대 좀 넘어서부터는 꽤한것 같더라, 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생각, 요즘까지. 이렇게 네. 마음 먹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내가 끼가 있고, 근데 본인이 어쨌 때는 촉이 있어요. 본인이 내가, 아, 저거, 저런 사람 뭐, 이 사람들 얼굴 보면, 아, 저 사람, 저 새끼가 좀 그렇지. 아, 쟤는 좀 야비할 것 같아. 그런 음. 거를 보실 거야, 아마. 네. 보시는 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 촉이 있어요, 본인은. 근데 이 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도 무단 끼가 있어서 내가 봤을땐 꿈자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뭐내 네, 그냥 뭐 이상한 잡다한 꿈을 많이 꾸긴 꾸고 뭐 그렇긴 하죠 그게 이 끼가 있어서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가셔서 상담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온 돌았을 음. 때 근데 이 재작길 간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고 사실. 예. 맞아요. 예. 음. 이것도 네. 선생도 음. 잘 만나야 되고 삼박자가 네. 잘 맞아야 돼요. 네. 그런다고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결정을 바로 내리기 좋게 차라리 그냥 음. 뭐그 소위 말하는 신병이라도 오면 음. 바로 이제 결정할 수 있지만 평범하게 잘 살다가 나, 저길로 갈래라고, 이건 쉽지 않거든요. 남들 에이. 보는, 요즘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들 그렇죠. 보는 눈들이 있으니 있으니까. 에이. 근데, 송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이, 하나의 에이, 뭐 에이, 사업체고 기업체예요 에이, 에이, 에이. 그렇기 때문에 오로 일부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근데 저는 쉽게 얘기하면 말문이 터져야 너 음. 말문 터졌어? 어, 해줄게 이래요. 음. 전 말문 안 줬으면 안 해줘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어떤 분들은 시달린 분들이 있어요. 시달려서, 진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떤 분은 아프지는 않은데, 돈에 고통주는 것도 있어요. 돈부터 말려요. 돈부터 말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고, 어떤 분은 몸으로 아프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아프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이거를. 신이 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와요. 복합적으로 온다는 네. 말씀이네요. 뭐. 다, 아마,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뭐,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이것만 오는 게 아니고, 뭐, 주변 상황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있어요.